2015년 말에 이제 DJ 네. 쇼나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Bring the Bounce를 발표하게 되는데요. 아, 네. 네. DJ 쇼나하고의 콜라보는 어떻게 성사가 됐어요? 일단 성사라는 말이 좀 되게 웃긴 게 워낙 친해서. 네, 그렇죠. 워낙 친한 사이예요. 그래서 그 친구 아마 기억나는 게 친구네 놀러 가가지고 진짜 햄버거 먹으면서 막 그런 농담 따먹기 하다가 막 한민이 형 옆에 계시지만 그런 완전 그런 대중성을 겨냥한 노래 만들어서 네. 우리 지방 다 돌자. 이 새끼들 이거 아 이게 원래 이게요. 지금 두 번째 녹음한 거라. 아니 아까 저도 이게 어저께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오네요. 아 연기가 안 되네. 아무튼 잘 세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그냥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냥 빠세 같은 걸 한번 해보자. 아 그렇게 세게 얘기해도 되나요? 아 그럼요. 야 씨 빠세투 만들어서 지방 다 돌자. 햄버거 먹으면서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그럼 대중성을 겨냥한 네. 트랙을 처음 만들었었던 거예요. 진짜. 그러니까 장르도 멜버른 바운스고 좀 더 재밌게 네, 그렇죠.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네. 음악을. 네, 근데 확실히 컬이 되게 좋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프리카우저 오네어 게스트로 네. 참여를 했는데 거기 이제 로컬 제 노래를 비롯해서 로컬 DJ들 노래를 많이 섞어서 틀어 그 이제 믹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브링 더 바운스도 있고 미오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. 네. 그 효진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뭐 메스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이제 그 친구가 만든 노래 중에 푸처엔젤이라는 노래가 네. 있는데 아주 쌍스럽고 아주 쌍스럽고 야 이거 센 표현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노래에서. 그 리드라인이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막 춤추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노래랑 해서 브링 더 바운스랑 해서 넣었는데 아, 저는 뭐 그렇게 좀 뭐 되게 대놓고 신나는 것도 좋고 네. 네, 음악적인 것도 좋고 네.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리와인드를 처음에 발매했을 때 로컬 친구들의 서포터를 많이 받아서 되게 네. 좋은 피드백을 많이 얻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일단 좀 대중성을 두고 만든 트랙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 이거 실제로 로컬 플레이들 로컬에서 활동하는 그 DJ 친구들 많이 플레이를 해주면은 또 이것도 되게 좋은 네. 피드백을 얻지 않을까.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죠. 네 맞아요.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뭐 메이저 그 뭐 회사에서 뭐 작곡가로 잠깐 계약을 해서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. 우리가 이 음악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뭐 강남 클럽이나 뭐 클럽에서 나올 네.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냐, 네가 뭐 아는 인프라가 있느냐, 뭐 강남에 뭐 다 네가 알지 않느냐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게 사실 우리가 만들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가요를 틀기에는 조금 애매해도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지금 트렌드나던가 그거보다 살짝 앞서가는 음악을 만들면 충분히 그 각 지역에 있는 클럽 DJ들이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뭐 나나 우리 분석이나 또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 DJ들 특히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로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음악을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네. 그러니까 뭐 기교적인 거를 떠나서 우선은 DJ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. 아무래도 그렇죠. 프로듀싱만 하는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그런 데서 되게 히트한 트랙들만 계속 따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로컬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큰 그런 댄스 그루브에 대한 감각이 아무래도 어떤 그루브의 반응이 오는지 늘 보고 있으니까 그쵸.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네. 없겠죠. 그러면 음악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. 네. 최근에 관심 있게 듣고 있는 아티스트나 뭐 장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? 장르적으로는 제가 퓨처베이스를 많이 들어요. 아, 네네. 그동안 만들어왔던 음악하고는 굉장히 다르네요. 네. 제가 만들었던 트랙, 그러니까 릴리즈를 했던 트랙들 자체는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성에 대한 네. 방향을 잡고 이렇게 릴리즈를 발음이 안 돼 했던 트랙이고 안 그래도 제가 저희 회사가 제가 소속된 회사인 VU가 10주년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예, 10주년 기념 그런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 네. 거기에 그 발매를 하게 될 제 노래가 이번에는 퓨처베이스로 아마 나온 것 같아요. 언제쯤 나와요?
언제 지금 잘 모르겠어요. 뭐 6월 7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. 근데 회사 사정이 달린 거고. 네네네. 7월이면 우리 와우 프로젝트랑 또 겹치는 거. 아, 그래요? 또 EDM으로 격돌하는 건가? 와우 크루. 네,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뭐 남이 듣던 말던 제가 만들어 보고 싶고. 자기의 이제 네, 그거를 공개를 해 보자라는 네, 네. 아, 기대가 되네요. 반달나기 피처 베이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하는 친구고 네. 플레이도 잘하지만 또 만들기도 엄청 잘 만들거든요. 아 참 제가 이거 질문을 언급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네. 요새 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요새 어린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. 와, 정말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퓨어 100% 퓨어 뭐 100% 이렇게 네. 불러야 되나? 뭐 좀 그렇게 퓨처 베이스를 되게 정확한 컨셉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음악을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그런 아트워크 됐던 간에 컨셉도 되게 확실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되게 들어봐야겠네요. 네, 꼭 들어보세요. 그 제가 진짜 정말 좀 관심 있게 음악을 되게 듣고 있어요. 네. 그럼 뭐 프로포즈 한번 하시죠. 남자일지도 모르겠는데 프로포즈 아니, 남자일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뭐 같이 작업 한번 하자고. 아, 네. 그런 느낌으로 영상 편지 영상편지 퓨어 100% 그, 네. 안 그래도 그 친구가 저랑 페이스북 친구더라고요. 네. 백지원이라는 친구? 하여튼 그 친구인 것 같은데 음악 너무 잘 듣고 있어 요 저보다 동생이니까 아 수줍네. 이 그 와우 요번 그 영상을 거기다 태그를 다 네, 페이스북에다가 그럼 와서 볼 거 아니에요. 네. 하여튼 꼭 들어보세요. 저 퓨어 100% 100%? 네, 그 친구 음악 너무 잘하더라고요. 네, 꼭 한번 들어보시길. 아, 요즘 EDM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. 아마 다 접하셨을 텐데 뭐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특히 뭐 SFX가 망하고 있다, 뭐 비트포트가 어디 뭐 팔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씬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EDM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. 사실 전 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떠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네. 아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늘 EDM 음악을 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질문에서 거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. 이게 되게 굉장히 좀 간단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거품이 꺼진다면요 일단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뭐 포장되었던 것들이 모든 게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네. 거죠. 그러면은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해서 거품이 꺼지면은 거품이 꺼지게 되고 이 씬이 만약에 망가진다 네. 혹은 뭐 이렇게 무너졌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어쨌건 분명히 그 개중에도 살아남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건 분명히 실력이 있고 그쵸. 잘하고 그런 사람들만 분명히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. 진짜들만 남는 거죠. 그렇죠. 진짜 매개들만 남는 거죠.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러면은 뭐 앞으로 더 잘 되겠지 더 좋은 방향이 아니냐 또 이걸 그냥 단순히 되게 무겁게만 아 심히 거품 다 빠지고 뭐 다 무너질 거야 다 망가질 거야 뭐 그렇게만은 생각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네. 사실 거품이 꺼지는 거는 이제 클럽 사장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DJ들은 그렇죠. 오히려 내 실력을 더 드러낼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 DJ님들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더 좀 더 실력을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중요한 좀 시점이겠죠.